이번 시간은 84, 86, 87에 출제됐던 문제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성 반경 K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뭐 단답형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간성 반경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단면 2차 반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면 2차 반경. 뭐, 이렇게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개요 부분을 살펴보면은, 간성 반경. 간성 반경의 어떤 그, 중요성이라든가, 또한 어떻게 우리가 재료 역학에서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또한 여기에는 이제 단면 개수가 있겠죠.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부분을 개요 부분에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단면 개수에 대해서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내용을 보시죠. 그 단면 개수. 도형의 중심을 지나는 축에 관한 단면 2차 모멘트 I. I를 그 축의 도형의 끝단까지 거리를 나눈 것을 우리가 단면계수가 부르고,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단위는 세제곱 센치 혹은 세제곱 메타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거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림을 잠깐 그리면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단면계수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결국은 뭐죠? X축이 되겠죠. X축이 되고, 여기에 이제 0점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랍니까? E1, 그 다음에 밑에서 중심까지가 E2,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Y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Z1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결국은 E1, 2안분의 결국은 IX 값이 되겠어요. X축에 대한 2차 단면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Z2는 또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Z2는 E2분의 IX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끝단까지 거리를 나눈 것을 우리가 단면 개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에서는 2분의 D로 이렇게 나누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I가 원에서는 64분의 파이 D4승이죠. 파이 D4승이죠. Z값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64분의 파이 D4승에 그 다음에 결국은 2분의 D로 나누면은 결국은 Z값이 어떻게 됩니까? 32분의 파이 D3승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원이라면은, 이것이 원이라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원이라면은. 그래서 원일 때는 이러한 원이 이제 여기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본론에 들어가서 결국은 회전 반경, K 값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K값을 도형의 중심을 지나는 축에 관한 단면 2차 모멘트 I를 그 도형의 면적 A로 나누어서 제곱근을 구한 것을 회전 반경이라 한다. 그래서 K값이 결국은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K값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면적에다가 2차 모멘트로 나눈 것, 단면 2차 모멘트로 나눈 것을 우리가 K값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에는 결국은 단위는 센치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X축에 대한 회전 반경, X축에 대한 회전 반경, K값. 이것은 결국은 여기에 IX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K라는 것은 여기서 X라고 우리가 부여하고, 이것은 결국은 여기서 IX가 들어가면 되니까 A분의 I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죠? Y축에 대한 회전 반경. Y축에 대한 회전 반경은 KY가 되겠고, 루트
a분의 그 다음에 i, y가 되겠죠. 이렇게 소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전부 다 센치, 메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유전 방식법. 유전 방식법.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살펴보죠. 그래서 방식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콜레전, 즉 부식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 이제 개요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개요. 개요는 뭐 방식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서 또 언급해야 될 것은 EPC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식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언급해 주고, 또 어떤, 금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개요 부분에서는. 그래서 어떤 거, 뭐, 규칙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개요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는 이제, 거기에 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면 되겠죠. 부식. 그래서 금속의 부식, 즉 녹인한 공기 중 또는 수중에 있는 산소와 금속이 반응하는 산화 반응으로 점차 금속의 강도와 고유 성질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부식이란 것이 뭔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공기, 공기와 또는 물에서 어떻게 됐죠? 거기에 있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산소와 산소 플러스 금속이 서로 어떻게 되죠? 서로 반응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응해서 결국은 산화작용 중요하겠죠. 핵심 용어가 되겠죠. 산화작용을 유발시켜준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금속의 어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어떻게 됩니까?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선반이나 배관 기계 등 모든 금속으로 된 제품을 어떻게 됐죠? 그런 여러 가지 성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하악식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악식. 하악식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철이, 철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철과 그 다음에 전자, 이전자, 이온 두 개의 전자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한 H2,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또 나타낼 수 있냐면은 수소와 그 다음에 OH, 산소, 수소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단히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우리가 철에다가 또한 두 개의 OH, 두 개의 OH가 결국은 반응이 돼서 어떻게 되죠? Fe와 그 다음에 OH, 이런 상태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나와 있는데, 네 개의 철, 철 분자와 그 다음에 OH2, 이것에 그 다음에 O2가 플러스가 돼서 어떻게 반응 나타납니까? 두 개의 물 분자, 이것이 플러스가 돼 가지고 반응이 돼서 결국은 Fe 철이와 그 다음에 OH3로 이렇게 반응이 된다는 것. 이것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부식이 되는 거죠. 자, 거기 내용을 한번 보면은, 철이 전해질을 통하여 회로가 형성되면은 철의 양이온과 자유전자가 분리되고, 그 첫 번째였죠. 그 다음 물의 일부는 정기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철의 자유전자는 전위가 낮은 곳으로 끌려가고, 철의 양이온은 용액수로 들어가 수산이온 즉 OH와 반응해서 수산화 제1철, 제1철이 되는 상태였죠. 그래서 수산화 제1철이겠죠. 수산화 제1철이 되는 거죠. 제1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반응이 계속된 물속에 용해된 산소와 반응해서 적갈색의 세녹색 제2철, 제2철이 또 형성되는 거죠. 이것이 되는 거죠. 이거 제2철, 수산화 제2철. 그래서 부식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캐소딕 프로텍션, 응극보호가 있죠. 응극보호. 그걸 한번 살펴보죠. 응급보호. 부식은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전기화학 반응에 의한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비금속의 피복 또는 전기화학적 방식법 등을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든가, 내식성, 부식에 강하는 재료를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화학적 방식법. 전기화학적 방식법. 녹이 슬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화학적 반응을 하는 피방식체보다 저전위 금속이나 직류 전원을 통한 회로를 형성시켜 전위 평형을 유려 부식을 억제하는 방법이 바로 응극 방식이다. 그래서 응극 방식의 의미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은 중요하죠. 화학적 반응을 하는 피방식체보다 저전위 금속이나 직류 전원을 통한 회로를 형성시켜 그러니까 저전이나 혹은 또 뭡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속이나 직류전을 통한 금속이나 직류전원 직류전원을 통한 회로를 형성시켜 전위 평형을 이루어서 이것이 바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위의 어떤 평형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응극 보호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이브 전원법과 회생 양극법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어떻게 나옵니까? 에이브 전원법, 에이브 전원법과 그다음에 희생 양극법이죠. 양극법으로 나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에이브 전원법은 어떤 거냐? 에이브 전원법을 한번 살펴보죠. 에이브 전원법. 자, 에이브 전원법은 피 방식체가 있는 기중 또는 해수나 담수 중에 불용성 양극을 설치하고 DC의 플러스 피 방식체의 마이너스를 연결하여 피 방식체와 기준 전극의 전위차를 조정하여 줌으로써 여기까지가 결국 에이브 전위법이 되겠죠. 그래서 해수나 담수 중 어디에 사용하죠? 지중이나 혹은 해수나 담수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데 불용성 양극을 설치한다. 불용성 양극을 설치하고 양극을 설치하고 DC 전원 플러스를 준 거죠. 플러스를 주고 그다음 P 방식체 마이너스를 P 방식체는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결국은 기준 전위 전위차를 조정한다. 이거를 전위차를 조정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에이브 전원법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희생양극법 있죠. 희생양극법. 이거는 뭔가 피방식제 이것보다 더 저전위의 소모성 양극을 직접 혹은 전선을 이용해서 접촉시켜 철의 부식을 억제한다. 그래서 저전위. 저전위죠. 저전위. 저전위. 이 저전위에는 부식성이 높은 그런 상태에서의 소모성 양극을 직접 혹은 전선을 이용해서 직접 우리가 하거나 직접 적용하거나 혹은 전선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이용하는 철의 부식을 억제하는 것이 희생 양극법이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결국은 본론에서 의미하는 그런 답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우리가 응극보호 시스템 설계 기초조사가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어떻게 되죠? 기초조사.
기초 조사가 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응급 보호를 위한, 응급 보호를 위한 기초 조사는 어떤 것들인가 한번 살펴보죠. 방식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 방식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렇겠죠. 어떤 것을 우리가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피방식제 재질검사래요. 피방식제. 피방식제 재질검사를 해요. 재질검사. 재질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피방식제의 기본 수명을 고려해서 설계 수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존 배관망 또는 고압전성 갈로 등의 간섭 상황 조사. 그래서 간섭, 주변에 어떤 간섭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죠. 상황을 조사해야 되겠죠. 거기에 여러 가지 그것에 따라서 결국은 부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다음은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조사. 전원, 전원 유무.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원을 사용할 수 없는데다가 아까 예부에서 우리가 응급보호를 위한 방법이 예부전원법과 희생양급법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검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토양 비저항 측정. 토양의 어떻게 됩니까? 토양의 비저항을 측정을 한다. 비저항을 측정. 일단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을 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언급을 해야 될 것이 pH 및 습도 조사. pH 및 그 다음에 습도, 이것도 조사해야 되겠죠. 결국은 습도가 많게 따라서 부식의 어떤 촉진이 될 수도 있고 느리게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피 방식제 전이 조사. 전이 조사도 해야 된다. 전이 조사. 다음은 이제 시공인데,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것은 글로 그냥 내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전 준비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인스톨, 스페시피케이션, 인스톨 사양, 설치의 어떤 사양, 그 다음에 관련 자재 어떤 조사, 인스펙션, 그 다음에 스케줄 작성, 계획,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이 있죠. 시공 전 준비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공이 있겠죠. 거기에는 이제 CAD 웰딩, 그 다음에 본딩,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방식법을 우리가 설치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자연 전위 측정과 그 다음에 정유기 가합부 테스트.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 및 대처 방안을 검토해 줘야 되겠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법. 유전 방식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은 쓰레기 자동화 집합 시설 프랜트입니다. 쓰레기 자동화 집합 시설 프랜트. 그래서 이 쓰레기에 관련된 문제들도 최근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프랜트 쪽이니까 건설 기계에서 건설기계 기술사에서 결국은 쓰레기 자동화 집합시설 프랜트 이런 부분이 출제된 것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건설기계 여러 가지 출제 분야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범위가 이렇게 넓혀가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출제된 문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어떤 그 실무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할 때, 이것은 내가 해야 되고 이것은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지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먼저 개요를 봅시다. 개요. 개요는 이제 우리가 쓰레기 자동화. 이 쓰레기의 어떤 문제점, 쓰레기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그것이 최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최근에 어떤 영향, 어떤 인간에게 어떤 해로움,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고, 또한 그런 집합시설이 필요성,
집합시설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개요 부분에서는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불리하고 해롭고 또한 이 자동화 시스템을 집합시설을 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 갈로수송 시스템의 도입 현황, 갈로수송 시스템 도입에 관한 기대 효과 뭐 이런 것은 이제 개요 부분에 우리가 써주면 좋겠죠.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이런 유리한 것이 있다. 그것을 언급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시스템의 본론에 들어가야 되겠죠. 본론. 본론은 바로 뭐죠? 쓰레기 자동화 집합시설 프랜트. 집합시설에 대해서 여기서는 언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합시설에 관련된 그런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그림을 이제 삽입을 해야 되겠죠. 삽입을 하시고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쓰레기 운반용 이송 갈로 시설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맨 위에 보면은 투입 시설 시스템 있고 갈로 시설, 집합 시설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시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투입 시설에는 공기 흡입구, 일반 쓰레기 투입,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투입 그런 부분이 있고 갈로 시설은 뭐죠? 석션 밸브가 있고 빨아들이는 그런 밸브가 있어야 되겠죠. 쓰레기 이제 집어넣었으면 그걸 빨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점검 면허는 있고 전환 밸브가 있고 그 다음 집합시설은 어떻게 되죠? 원심 분리기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리를 해야 되겠죠. 일반 쓰레기를 분리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분리를 해서 어떤 쓰레기를 이것은 뭐 이렇게 사용하고 또 다른 것은 또 어떻게 사용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쓰레기를 이제 반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물질, 뭐 이런 것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또 반출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대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세퍼레이팅해서 그것을 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속도 제어 시스템 있죠. 그래서 속도 제어 시스템 있고, 그 다음에 집진 장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기로 방출할 때 냄새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거하고 결국은 그것을 반출을 해야 되겠죠. 방출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의 구성. 그래서 이제 시스템의 어떤 구성도 여기서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그런 구성 그것은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거기를 우리가 구성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뭐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그림을 설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입 설비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송 갈로 설비, 집합 설비 이렇게 나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투입 설비는 저류 배출 설비, 흡기 설비, 그 다음에 투입 전기 개장 설비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수송관, 이송 갈로 설비는 수송관이 있고 차단 밸브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집합설비는 아까 설명을 했죠. 여러가지 그것에 대한 음식물이나 일반 쓰레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합점 설비 분류하고 그런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설비가 나와 있고 3번에 투입설비 그래서 투입설비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거기 투입 설비 구성이 나와 있죠.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뭐 여러분들이 답안장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원리에서 그것이 진행하고 있는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언급을 해준 것이 좋겠죠. 그래서 투입 설비의 그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은 소용량 지상형, 그 다음에 소용량 더스트 슈트, 그 다음에 대용량 지상형,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송 갈로 설비가 있죠. 이송 갈로 이송 갈로는 결국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그 갈로를 갖다 버리면은 그 갈로에서 어떻게죠? 그 갈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쓰레기가 이송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석션을 하죠. 석션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세퍼레이터를 통해서 그것을 분류를 하고 분류를 하면은 거기서 필요한 것은 뭐 우리가 또 그것을 다시 활용하고 필요 없는 것은
결국 우리가 테이프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송 갈로 설비가 있죠. 이송 갈로 설비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주철관과 갈로 설비 A가 나와 있고,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뒤쪽도 배관 수명 검토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떤 그 쓰레기 프렌트를 설계를 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파괴 검사도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땅속으로 묻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준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대 설비가 있고, 부대 설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집화장 기계 설비 구성과 기능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환밸브, 분리기, 압축기, 쓰레기 저장 컨테이너, 컨테이너 자동 교환 장치, 송풍기, 뭐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집화장 기계 설비 배치가 있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뒤쪽도 보면은 뭐 개장 설비 구성에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의 향후 전망.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단독 주택지라든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는 이런 우리가 쓰레기 자동화 집합 시설에 설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 아파트 시설 오피스텔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용한 가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답안 작성에도 언급을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준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그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그 시바시스 프렌트에서는 세 번째는 결론에도 우리가 여기서 언급해 준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도 있고 또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설치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을 결론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